Swear your love is ecstasy. Get high when you're next to me. I'm in the clouds. Your touch is my remedy. Lose all our... of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 lay my head to rest when the sun is rising. I am time traveling da -da -da -da. Oh today I am time traveling And every time that you are closing your eyes 1번 분들 솔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솔로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어떤 자세로 있는지 먼저 보자면 가치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펜타클 왕이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먹고 사는 문제와 성취하는 것에 관심이 클수 있어요. 연애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현재 안정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아무나 사귀지 않고 만나지 않으며 조건과 시간을 쓸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까지 따져볼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경제적 안정이 되었을 때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어떤 연애에 대한 장애물, 어떤 힘든 점을 보자면 항상 새로운 만남은 있었지만 그 만남까지는 좋았지만 상대와 강한 결속력과 유대감을 느끼지 못했거나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불안한 관계로 흘러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오해하게 되거나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지속되면서 균형이 깨졌을 수 있거든요. 즉, 좀더 쉽게 말해서 말이 잘 통하지 않고 계산이 들어가다 보니 화합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당연히 즐겁게 나아갈 수 없겠죠.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결혼운을 보겠습니다. 사주로 정해서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결혼운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결혼을 할수 있는지 좀 짐작해서 보는 것이지 무조건 맞다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수몽이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상괴는 산이고 하괴는 물입니다. 몽이라는 것은 어리석다 혹은 교육을 뜻해요. 산 속에 작은 물길이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려서 마침내 큰 바다에 이른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끝은 창대하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법 분들은 연애를 할때 방향을 잡기 어렵고 잘 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몽이라고 지금 나왔지만 이 과정에 시간을 들인다면 훗날에 크게 이룬다라는 아주 좋은 괘입니다. 즉 연애는 어렵고 잘안 풀렸을지 몰라도 결혼은 잘할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당장 성과가 없고 불안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그 손해마저 큰 덕으로 돌아올 것인데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 등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일, 2개월, 2년 후에 만날 수있도 라고 볼수 있는데 1번 분들이 예상치 못한때 아주 갑작스럽게 만난다고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운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준비할 새도 없이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그 아무도 어떻게 만날지 예상할 수 없으며 그저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지금 카드 그림만 봐도 신이 툭 툭 건드리기만 했을 뿐인데 이 인간 세상에서는 큰 운명처럼 큰 변화처럼 다가오잖아요. 이처럼 이 운명은 신이 개입한 그러한 운명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만남은 정해진 때 예상치 못하게 지금 일부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 성격을 보면요 그린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자연의 상징인 초록색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컬러이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주위 사람과 잘 지내며 극단적이거나 지나친 어떤 긴장, 분쟁을 매우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니 온화한 성격을 지녔으며 이해심이 많고 공감력이 좋아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고요 평화주의자이기에 갈등을 회피하고 균형 잡힌 행동으로 이 상황을 중재하고 잔잔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도 없거든요. 쉽게 흥분하거나 욱하거나 그러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담자나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분명히 있음이 보여요. 그래서 직업에서도 교황카드가 등장했나봐요. 교황은 누군가 위에서 이야기를 전하며 지혜로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인물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선 교육자, 교수, 연구원, 의사, 변호사, 작가 등등 고급 지식을 사용하며 공동체에서 연결되어서 교류하는 일들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서로 믿음과 안정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이고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결속력이 강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랑과 우정이 공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보이고요. 서로에게 동질감도 많이 느낄 것이고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역할이니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갑과 을이 나누어지지 않고요 하나의 개념이며 함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결혼은 나중에 문제고 먼저 연애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 연애에서 난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게 좋을지 어떤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추가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1번 분들에게 오직 나를 위한 조언, 그리고 연애에 대한 조언을 한 장씩 뽑았어요. 나를 위한 조언은 연애 상관없이 그냥 나 자체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연애에 대한 조언은 노력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해당이 될것 같아요. 일단, 오직 나를 위한 조언에서는 편안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그릇을 굉장히 크게 넓히는 거예요. 연애에 대해서든 뭐 일에 대해서든 여러 가지로 관대해지는 거그 마음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무언가를 더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이럴 것 없이 그저 차분하게 편안하게 임한다면 알아서 잘 해결될 부분이라고 보여요. 오히려 1번 분들이 깊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답은 멀어질 수 있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답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요 수 있기 때문에 자제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이 편안하게 나아가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모습들이 더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애에 노력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를 위한 조언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진짜 1번 분들은 이 연애에 대해서 무언가를 고쳐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쨌든 무조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신이 개입된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바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건 지나친 기대를 할 필요가 없고, 못 만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초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정말 나답게, 원래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2번 분들이 이 연애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현재 연애 상황은 어떤지, 여러 가지로 보기 위해서 현재 솔로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카드는 은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은둔자는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잠수를 잘 타는 인물로 연애운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 거리가 있고요. 친해졌다 생각이 들어도 거리를 느끼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현재 연애에 대한 노력과 움직임이 전혀 없다 라고 볼수 있으며 솔로인지 꽤 오래되었거나 혼자인 게 편한 상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을 수도 있고요. 생각이 많아서. 좀 혼자 고립돼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타인보다 나에게 집중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현재이겠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연애에서 이때까지 좀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지 장애물을 좀 보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 시작 후. 모두 생각이 많을 것이고요. 뜸을 들이는 어떤 자세와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내적 갈등을 많이 느끼고요. 내가 바라는 현실적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 생각하게 될수 있습니다. 허나 대부분 고민만 하다가 끝나 버렸거나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음이 보여요. 해결이 된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사랑에 대한 포기가 어렵지만 현실적인 행동은 포기하는 자세와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결혼운을 볼 텐데요. 무조건 결혼운이 이렇다라기보다는 제너럴 리딩이고 또 타로카드로 보는 것이라서 확실하게 확정지어서 답을 드리기보단 그저 짐작하는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래, 서, 합이라는 카드가 등장했어요. 상괴는 불이고요. 아래는 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천지가 진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은 쉽다, 합은 다물다를 의미하는데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음식을 입 안에 넣고 꼭꼭 씹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애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삼키기 보단 먹기 불편하더라도 꼭꼭 씹어서 극복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딱딱한 음식물이라면 어려움, 장애, 방해, 난관, 걸림돌, 등등을 의미해요. 연애에서 자주 고민되고 갈등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넘기기보단 극복할 수 있는 답을 내려야 할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야만 결혼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마치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더 크게 성장하듯이 이번 분들의 결혼은 또 그러합니다. 행복한 결혼을 위한 발판이고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호전되고 나의 짝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짝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는요, 안정되고 보수적이고 고정적인 사람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한 직장을 오래 다닐 것이고, 물건을 좋아해도 새 물건보단 쓰던 물건을 좋아하죠. 그러니 인간미가 넘치고 따뜻하면서 자상한 사람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잔잔하고 차분한 매력에 올해에서 이번 분들이 힐링이 될 것이고 더 기대고 싶게 만드는 그런 포근함이 있는데요. 직업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이며 꾸준한 수입이 있다고 보여요. 회사를 다닌다라든지, 금융업, 부동산, 사업가, 공무원 등등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안정적인 직장과 사업, 수입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인연은요, 지금으로부터 9주, 9달, 9년과 관련된 날짜이며 봄과 관련된 계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났는지를 본다면, 즐거운 장소와 모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거나 한정적인 장소에 있겠지만 그때는 내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런 노력이 있을 때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볼수 있죠. 카드의 이름도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지금과 정반대되는 새로운 패턴과 시작에서 분명히 만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요, 하늘에서 이어준 인연이고 짝이기 때문에 서로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인연의 희망을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족의 모습이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러주죠. 이러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이번 분들도 이 천사가 개입되어 있고 의도한 만남이 될수 있다라는 거입니다. 이 사람을 왜 이제야 만났을까?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유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관계와 안정을 이룰 것이고 두 사람 사이에도 예쁜 아기가 분명히 있음이 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후회 없는 만남이 되겠죠. 과거의 인내와 기다림을 보상받을 수 있는 만남이니 새로운 패턴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현재 연애에 대한 조언을 뽑아 볼 텐데요. 연애에 노력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연애에 대한 조언을, 그리고 그저 그냥 나를 위한 조언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오직 나를 위한 조언 한 장씩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번 분들은요, 혼자, 나만의 위한 조언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언가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남들처럼 살아야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내가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나의 주변을 잘 돌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에 더 집중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시간들을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시간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애쓰지 않는 것들.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된다면 알아서 나머지 것들은 준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연애를 위한 조언. 난 연애에 대해서 노력하고 발전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조언으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대요. 아직 내가 부족해서 깨달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숙제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이번 분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거나, 또왜 자꾸 무언가가 반복되는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도 답을 내려보거나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그 문제 해결책을 분명히 내야만 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연애만 한다면 계속 불안해져요 미래가 두려워요 막연해져요. 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기보다 나의 내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야만 앞으로 연애에서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애와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도움 될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 노력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최고다. 그러면 나머지 사랑도 알아서 해결된다. 그리고 연애에 대한 조언은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무언가의 비밀을 파헤쳐 보세요.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 3번 분들 연애에 대한 자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드왕이 나왔거든요. 검의 왕은요. 매우 똑똑함과 동시에 큰 야망을 지닌 인물이에요. 매우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이것을 쓰는 것에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며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머리를 쓰는 게 타고나신 분이라고 볼수 있죠. 또 이성의 왕이기 때문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고 객관적인 자세로 합리적인 것을 따지며 그러한 대화들을 좋아해요. 근데 연애에 대한 자세가 이렇다라는 것은 일중심적인 모습이며 평소에도 감정을 사용하기보단 이성을 더 사용하시기 때문에 함께이기보단 독단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선택하고 나 혼자 고민해보고 나 혼자 계획하는 거 이런 것들에 더 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카드에서는 연애를 할때 어떤 장애물, 문제점이 있나, 자꾸 반복되는 문제가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카드인데요. 여사제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라거나 관계에 있어서 진행이 더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조차도 나의 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답답한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결혼은 어떨까 보겠습니다. 사주처럼 전체적인 정해져 있는 어떤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결혼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등등 그냥 보는 참고용 카드입니다. 수뢰둔이라는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둔은요. 막히고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3번 분들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 있을 텐데요. 허나 씨앗이 자라려면 온도, 습도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야 되고 또 그러한 환경들이 필요해요. 그치만 이 부분에서 완벽한 환경과 조건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 때를 만나기가 어려운 운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은 때와 시기는 있어요. 그것을 차분히 기다리면서 사랑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보세요. 어디를 나가보세요. 그리고 어떤 점을 바꿔보세요. 라기보다는 지금은 그저 차분히 기다리면서 내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할수 있으며 무엇을 줄수 있는지만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당장 행동할 필요는 없겠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때에 좋은 사람과 행복한 시작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럼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네요. 상대도 여러분과 조금 같은 성향들이 보여요.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 카드에서 책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책은 공부, 지식, 비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시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앞서 말한 사랑에 대한 준비가 된다면 무언가 깨닫고 그것을 준비한다면 그때가 시작이고 그때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거든요. 결국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에 무엇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한번더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될까 보았는데요. 한 사람이 컵을 건네주고 있으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담겨 있어요. 아무래도 주변 지인이 연결해주는 만남이며 사람에게 오는 기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컵 에이스는 사랑의 시작, 감정의 시작, 설레임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한눈에 마음에 들거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예, 상대방 성격은요, 무지개 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담겨 있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즐겁고 흥겨우며 발랄한 모습입니다. 열정적인 감정을 매사에 느끼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으로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그렇다보니 성격도 호기심이 많고 표현력이 좋으며 아이같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보수적이거나 숨기거나 안정을 좋아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쾌활한 사람이라고 보면 우리 3번 분들이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업적으로 본다면 다재다능한 사람이라서 예술 관련 분야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하루를 보람있게 보낸다라고 보입니다. 전문직, 투잡러, 몸을 쓰면서 일하는 사람 등등 앉아서 일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요. 멀티태스킹이 능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자신의 일만 집중하고 바쁘게 지내기 보다는 주변 사람도 만나고 잘 돌보면서 일까지 훌륭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대단하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럼 두 사람의 결혼 후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펜타클 10번이 등장했죠. 펜타클 10은 풍요로움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깊은 결속력을 가지고 있고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안전된 사랑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또 가족을 이룬다라는 키워드가 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가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둘 사이가 확고하니 안정적으로 잔잔하게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3번 분들을 위한 조언 한 장,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노력하고 싶은 분들께 조언 한 장, 이렇게 따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그저 3번 분들을 위한 조언 한 장을 뽑아 봤는데, 펜타클 시종이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떤 고민을 해도, 걱정을 해도,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기보단 좀 멀리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 확대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또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격이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은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겠다. 당장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어, 딱히 뭐할게 없다. 다만 좀 내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내적 갈등을 지금 좀 멈추는 게 좋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에 대한 스트레스나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발산하는 것이 좋지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좀 노력하고 싶으신 분들께 조언으로는 어, 우리 3번 분들이 과거에 어떤 연애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는 힘든 기억이 더 많을 수 있고 또 남다른 고민 좀나 혼자 계속 품고 있는 그런 어떤 미련이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과거의 사람에 대한 미련, 어, 내가 그 사람과 정말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꾸만 남게 되는 어떤 미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좀 머물러 있는 생각과 고민,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제 떠나보내주자라고 나왔거든요. 그게 뭐, 연애에 대한 걱정이든, 어떤 과거의 사람이든, 여러가지로 어쨌든 다 보내줘야만, 새로운 미래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하거든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어야만 그 미래로 걸어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과거에 있다면 미래가 그리 기대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그것에 목매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잡을 수 없음에 더 미련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선포분들이 내면을 조금 균형 잡을 필요가 있고 전반적인 생활을 딱 바로 잡아서 이제는 미래로 좀 걸어나가야 되는 차례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애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보자. 새로운 연애에 노력을 기울여보자.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3바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현재 4번 분들 연애에 대한 자세는 어떤지 그리고 연애에 대한 어떤 장애물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는 매력이 넘치는 성격과 외모에 인기가 좋고 상대가 보기에 완벽하거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애에 자신감 있게 즐겁게 임하거나 나를 당당히 보여주었을 것이고 항상 주도권은 4번 분들이 가지고 있었겠다 라고 보이거든요 허나 연애의 힘든 점으로 본다면 사방이 막혀 있고 또 혼자만의 이야기와 생각에 갇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나만의 사용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연애에서 한계와 제한을 느끼거나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등등 시작은 괜찮았는데 관계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미래의 현실이 두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거든요 겉에서 보였을 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떤 겉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가 모르는 나만의 문제 두렵거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두렵거나 상대에게 평균 이상으로 의지하고 기대고 집착을 하거나 등등 좀 각자의 상황마다 이유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결혼운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이 결혼운은 사주처럼 너의 결혼운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짐작할 수 있는 참고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권 위, 지 라는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이 곤, 이지 라는 카드는 아래도 땅, 위도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모두 음으로 이루어진 극, 음의 괴입니다. 음은 여성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드러움을 지녔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 일찍이 젊은 나이에 만나기보다는 30대 초중반, 전 이후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고 침체기라 느껴지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때를 기다린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을 할수 있으며 기다린 만큼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일찍 결혼하면 안 되겠죠. 사주를 보더라도 최대한 늦게 이런 말도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어,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짐작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 만나는지, 그 사람 누구인지 자세하게 볼게요. 채취카드가 떴네요. 어, 시기는요, 11주 후, 11월, 11개월, 11년 후와 관련된 숫자에 있을 것입니다. 허나 채찍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육체적 관계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불화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 걸러서 만나야 하며, 적절한 거절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좋다. 라고 지금 한번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의 짝 어떻게 만나게 될까를 볼게요. 펜타클 에이스가 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현실적인 준비가 되었을 때, 나만의 일,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업을 한다면 손님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회사를 다닌다면 지인이 소개를 시켜주면서 만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안정적인 기반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나의 짝과 미래를 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요 여기서는 미래를 그리는 게좀 두렵고 어떤 분명한 두려운 점이 4번 분들 내면에 있거든요 진짜 상황적으로 한계를 주는 거 나의 상황이 어떠한 문제를 가져다 줄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결혼을 내가 안정적으로 시작했을 때는 내가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기반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만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 옐로우 컬러로 지금 나와져 있죠. 노란색은 태양과 황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육해, 희망, 발랄 등등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상대는요, 항상 미래를 준비하여서 이상이 높고 노력하는 삶을 가지고 있대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늘 생각하고 고민하여 공부하는 분이라 보이고요. 성격 자체로도 밝은 기운, 긍정적인 에너지가 함께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입니다. 또 황금이라는 것은 물질과 가치를 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움직이는 삶이 될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현실적이고 냉정한 면도 있을 것이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직업은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전문직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머리를 써야 되고 두뇌가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저 서비스업이라기 보다는 머리를 쓰고 정보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직업일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공부할 수 있겠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계속 펼치고 있고요 머리를 계속 쓰면서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쉽게 할수 없는 그만큼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아야만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여요 자 그럼 우리 4번 분들 결혼은 모습 볼까요? 카드 그림 보니까 되게 평화롭죠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난 것보다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 펜타클 3은 주로 팀워크, 협동, 성장이 요구되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대방과 노력하여서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이고 성숙된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에 자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이 뚜렷할 거고 함께 하는 재미에 더 열심히 살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다만 상대가 워커홀릭 기질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용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는요 좀 빨리 낳기 보다는 어느 정도 신호 생활을 즐기고 나중에 낳으려고 하지 않을까 준비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4번 분들 현재 연애에 대한 조언을 볼 텐데 좀 나눠서 볼 거거든요 나는 연애에 노력하고 싶다 나는 연애 잘하고 싶다, 결혼 잘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조언 한장 뽑을 거고, 또,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저에 대한 조언 한 장만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조언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각각 나눠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4번 분들 현재 오직 4번 분들을 위한 조언으로는요 걱정 마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또 생기고 또그 방향으로 가면서 좋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또 그만큼 4번 분들도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나의 어떤 문제나 환경적으로 힘든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신경 쓸 부분은 있겠지만, 당장 그거 신경 그렇게 안 써도 된다. 왜냐하면 해결될 거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4번 분들이 어떤 연애에 대해 신경을 쓰시기 보다는 나의 할 일, 그리고 나의 목표,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어떤 소원, 그것에 더 매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노력하고 싶은 분들께 조언으로는 데빌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데빌이라는 것은 나의 주도권을 갈등에게 뺏기는 것이거든요. 아,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불안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불안이 나를 자꾸 휘둘러버리겠죠. 자, 그렇다면 나의 주도권을 불안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나쁜 사람 조심하자.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나에게 불필요한 사람 너무 많이 올수 있거든요. 왜냐면 예쁘니까. 예쁜 꽃이잖아요. 내가 잘라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화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좋은 사람도 꼬이겠지만, 안 좋은 사람도 꼬여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조심하자라고 볼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나쁜 습관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자. 나쁜 습관은 무엇이냐면, 사법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어떤 생각에 자꾸 내가 깊게 빠져들면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확대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너무 감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어떤 장애물을 만나버리면 내가 뭘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허둥지둥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습관을 들여버리면 나중에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성적이고 좀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나아간다면 더 좋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믿어라 무조건 나를 믿어라 내가 제일 먼저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를 믿어야만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정리가 되고 떠나갈 건 떠나가면서 나의 중심이 잡힐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일을 하는 동안에도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쁜 것들에게 내것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알았죠? 뭐 연애가 안 되고 그러는 거다 누구나 겪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낙담을 하거나 더 깊이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기에 이런 안정적인 결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